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시간이 1시 51분이고요. 오랜만에 이제 강원도에 사는 몇번 나왔었던 그 친구를 만나러 제가 직접 강원도로 갑니다. 사실 이번에 제가 차를 새로 사기도 해서 차 사진도 좀 찍을 겸차 사진을 빌미로 강원도로 가려고 합니다. 차를 구입하니까 차량용 용품도 좀 어쩌다 보니 많이 사게 돼서 차에 점점 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못 찍었는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던 건 아니에요. 회사를 옮기고 나서 시간도 좀 많아지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기는 한데 뭔가 제가 아무래도 하는 카메라 콘텐츠 특성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좀 유용한 거를 찾기가 이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. 너무 좋은 영상이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그런 어떤 콘텐츠를 해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채널을 처음 만들 때 정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그런 제 일상 같은 거 제가 나중에 보려고 기록하기 위한 그런 용도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그걸 조금 망각했던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랑 같이 브이로그도 찍고 별도 찍으러 가고 그랬던 기억을 좀 살려서 브이로그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금성휴게소. 아이씨, 아직 안 먹을래 했는데. 떨어져가지고 하나라도 먹어야겠어. 오실래요? 봅시다. 자 이제 아침에 해뜰때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새벽같이 왔는데 되게 예쁘게 잘 찍은 것 같고 제가 학교를 강원도에서 나와서 되게 동해바다를 자주 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동해바다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서해바다를 계속 보고 그러다가 이제 동해바다에 오니까 동해바다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은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와가지고 해 뜨는 거 한번 보시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두부 먹으러 왔어. 나는 햄치즈 순두부. 사이드도 하나 시킬까? 사이드? 전병? 전병을 다 먹을까? 햄치즈 순두부. 되게 맛있다, 이제. 전병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똥 싸러 간 친구 기다리는 중. 소니, 캐논, 니콘. 누가 보면 차 대는 이렇게 돼. 주차도 아니야 저거. 나가다 말았어. 아, 어? 이게 난데? 이게 나? 아, 이게 둘다 괜찮은데?
촛대다 위길. 이야. 근데 오늘따라 더 파란 거 같아. 파래. 그렇지, 되게 파래. 여기 카메라 핸드폰에 보이는 거랑 똑같이 파래. 와, 이거 컬러 그레이딩 하면은 딱 이게 나와. 오늘 물이 덜 맑아 보이는 게 바람 때문에 수면이 거칠어서 그런가 봐. 물은 맑은데. 열심히 사진을 찍는 감자씨. 와, 물 진짜 맑아. 거북과일가 있다는데. 거북과일. 아니, 이거 촛대과일이라 부르는 건 인정하겠는데. 뭘 거북이라고 부르는 건 좀. 어, 여기 있다, 이런 애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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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뽀뽀한 애들 뭐야? 우와! 얘들이 햇볕 받고 있을 때 찍으면 잘 나와. 어, 불안해. 그래? 뒤로 좀 오면 안 돼? 아니 씨 무슨.. 아니 똥 어디 잤어? 아니 여기 똥밭이네. 어, 거기 잤어 거기. 뭐 철포닥 하길 나갔는데. 아이씨 새끼들 저거 클리어.. 클리어 비치. 클리어 비치. 옵션을 선택해주세요. 야 쓰리샷 했니? 야, 이쁘다. 어쩌면 저 하얀 게 다 갈매기 똥일 수도 있어. 굉장히 오래된 모텔.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놀고 싶은데, 아 이제 둘 다 나이를 먹어서 그럴 체력은 또 안 돼가지고 낮에 놀다가 또 한숨 자고 또 저녁에 만나고 하는 게 되게 웃기긴 하네요. 아 꿀잠 잤어. 어? 꿀잠 잤어 진짜. 아, 꿀잠? 네, 꿀잠 잤어. 나도 한 시간 정도 잤어. 아 세 시간 잤는 것 같아. 아니 난 집에서 이거 파일 정리한다고. 어.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리고 있었거든. 어. 그래가지고 이걸 켜놓고 이제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. 어.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 나중에. 어. 많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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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지. 이게 뭐야? 직원이 뭐라 하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원래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. 집에 일찍 가서 좀 자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푹 자버렸네. 아, 그래도 오랜만에 강원도 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은 멀리 여행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얼른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.